시사골프 누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고급 레슨을 담당하고 있는 남궁덕 프로입니다. 그럼 지난달의 다운스윙에 이어서 이달에는 임팩트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데레스, 테이크백, 탑스윙, 다운스윙 이 모든 과정을 원만히 배우고자 하면 바로 임팩트를 원만히 소화시키기 위해서 배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심부임은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팩트를 원만히 하는 사람들은 비거리 및 다양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은 밑이 아닌 위에서 친다는 점입니다. 다운스윙에서 임팩트까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공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쳐 올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팩트가 정상인 사람은 굳이 쳐 올리려 하지 않아도 공은 로프트 위하여 뜨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샷의 하이점은 볼의 뒤가 아닌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볼을 위에서 내리치듯이 임팩트를 살린 슈팅이 올바른 스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윙을 배우는 과정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레슨을 많이 받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사이드 아웃만 굳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백스윙의 오른손을 지나치게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클럽페이스가 열리게 마련입니다. 이 열린 상태에서 임팩트를 가하면 자연히 슬라이스가 나게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스윙 때 등줄기를 측으로 하고 상체를 강하게 비틀면은 자연히 인사이드 아웃으로 칠 수 있는 스윙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스윙 궤도는 물론이거니와 임팩트 그리고 심지어는 허리까지 아주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른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운 스윙의 자세는 백스윙에서 좌측 무릎에 오른발이 붙어지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래야 스무스한 체중 이동이 될 것이며 또 오른 발가락의 위치는 두툼한 곳이 지면을 박차지시키 강하게 밀어주면은 강한 임팩트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개 오른발 끝 부분에 축 회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허리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세워두는 것도 좋지만은 다운스윙에서 오른발을 좌측으로 밀고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어깨 순으로 밀면은 임팩트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치기 굽굽한 임팩트는 장타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임팩트라 하는 것은 헤드 스피드가 가장 빠른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 레슨은 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좋지 못한 자세가 바로 마치기에 굽굽한 임팩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프를 잘 배워놓고도 비거리를 생각하는 사람 대다수가 파워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잘못 생각입니다. 비거리를 내고자 하면 할수록에 헤드 스피드를 이용해야지 파워로 이용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스윙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가 정상인 분은 볼의 거리 및 방향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임팩트가 정상인데 볼의 방향이 틀리더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10중 8구가 헤드업에 의해서 볼이 왔다 갔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헤드업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볼의 방향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점이고, 둘째로는 필요 이상의 강한 힘이 헤드업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방향에 신경 쓴다든가, 또 옆에 동료가 250m 날린다 해서 본인도 250m 이상 날릴 수 있는 파워를 구상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헤드업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는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헤드업에 고치는 비결은 어드레스 자세에서 테이크백, 탑스윙, 다운시에 우측 무릎을 좌측으로 옮겨놓고 허리도 강하게 어깨도 강하게 동시에 팔에 의하여 볼러가 깊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히 헤드업도 방지가 되고 임팩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임팩트에 대하여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호에는 팔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